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지난주와 동일한 39%로 나타났다. 한 달째 긍정평가, 부정평가 모두 비슷한 수준에 머무르는 형국이다. 2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이번 주 국정 수행 지지율이 39%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52%로 지난주보다 2%포인트 늘었다. 2월 한 달간을 통합해서 보면 긍정평가는 39%, 부정평가는 51%로 지난달 38%, 53%과 비슷하다. 평가 이유도 대체로 지난주와 비슷하다. 긍정평가 1위는 코로나19 대처 37%, 부정평가 1위는 부동산 정책 21%다.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36%, 국민의힘 23%, 정의당 6%, 국민의당 4%, 열린민주당 3% 순이며 그 외 정당 단체의 합이 1%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 무당층은 26%. 지난주와 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2%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2%포인트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민주당이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35%, 국민의힘은 8%포인트 하락한 19%.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민주당이 6%포인트 상승한 35%, 국민의힘이 2%포인트 하락한 27%로 나타났다. 2월 한 달간을 종합하면 민주당 지지율은 37%, 국민의힘 22%, 정의당 5%, 국민의당 4%, 열린민주당 3%, 그 외 정당 1%, 무당층 28%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지난달보다 3%포인트 올랐고 무당층이 2%포인트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 울산, 경남 권역의 여당 지지도가 1월 23%에서 2월 30%로 오른 점이 눈에 띈다.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권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적극 추진한데 기인한 결과로 보인다. 한국갤럽은 다만 권역별 정당 지지도 변화를 보궐선거 결과 유불리로 확대 해석해선 안 된다면서 아직 여야 후보 경선 과정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정당 못지않게 인물 경쟁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아디디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집전화 아디디 15% 포함 방식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한 결과다. 응답률은 14%,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